엄마들이 이렇게 책을 직접 도서관에 공룡도 있어요. 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예. 그런 그림들이 딱 이제 있네요. 네, 유명한 그 그림책 작가가 그리셨나요? 아이의 신체 건강을 좌우하는 게 음식이라면은요, 또 마음 건강을 또 챙겨주는 게 바로 책 읽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독서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네. 예, 열심히 운동도 하시잖아요. 사실 이 정신과 그 정서도 사실 건강 키우는 것처럼 열심히 좋은 거 먹고 맞아요. 열심히 이제 단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럴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책 갖고 책 놀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사실 책하고 가까이 지내면 뭐 정신 마음의 건강도 좋지만 또 창의력도 뭐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고요. 어휘력도 굉장히 풍부해지고 네. 그래서 결국 살아가는데 단단한 어떤 무기 하나를 손에 쥐고 네, 갈 수 있는 거죠. 네. 예. 부모가 100번, 1000번 책 읽으라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먼저 앞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은 아이들은 자연히 그쪽으로 동화된대. 맞아요. 그게 근데 잘 안 돼. 아이들 예. 책, 아이들이 책 읽을 때 같이 읽으세요. 그게 옆에서. 예. 예. 책 읽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TV 이렇게 이런 거 있어 스마트폰 보게 되고 이게 그렇게 사실이죠. 돈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네. 그래서 도서관 같이 가시면 되죠. 그 말씀이에요. 네. 아이들이 책을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만나볼 도서관이 바로 그런 곳이라면서요? 예, 오늘 그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도서관은 네. 어린이를 위해서 그 전문적으로 사실 공공도서관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들이 있긴 한데요. 우와. 아예 정말 진짜 어린이만을 위한 도서관들을 한 10여 년부터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이 서울에 있어서 거기 찾아가 봤습니다. 와. 예, 구로 기적의 도서관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도 주변에 이제 그러네요. 아파트 숲 속에 있네요. 2003년부터 방송국 시민단체 언론 이제 같이 협력해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어린이 전용 도서관. 예.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른들도 같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만 있었죠. 이렇게 신발도 벗고 들어가고요. 그 놀다가 들어와서 손 씻고 도서관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세면대가 있어요. 구로 기적의 도서관은 2019년 8월에 개관했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림이 모여 있는 이곳은 덕계동탑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기적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친구들과 구로구의 어린이들이 함께 그린 도서관 개관 축하 그림들로 만든 것입니다. 아, 이거 의미네요. 기적의 도서관은 2003년 시민단체와 민간방송,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할 당시에는 전국의 도서관이 400여 곳이었는데요. 프로젝트 이후에 현재는 약 1천 곳이 넘는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네요. 2003년 순천에 첫 번째 기적의 도서관이 문을 연 이후로 전국 각지에 도서관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서울시에는 2015년 도봉구에 첫 기적의 도서관이 생긴 이후로 구로구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것입니다. 구로기적의 도서관은 무엇보다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아이들에게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신발 벗는 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괜찮아요. 이용하실 수 있고 먹고. 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 사서와 청소년 사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서라는 직업도 체험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 책 소개, 전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예, 작가와의 만남 강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강연을 통해서 책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야, 좋은 경험을 또 예. 예, 경험해볼 수 있겠네요. 너무 귀엽죠? 네, 그림책 작가님의 작품이네요. 예, 예.
벽에다 온통 그 그림을 저렇게 그려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네. 것 같아요. 카페나 놀이터에만 데리고 갈 줄 알았지 저렇게 도서관을 데리고 갈 생각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놀이터 같은 도서관이에요. 예. 지금 제 옆에는 청소년과 어린이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림 초등학교 5학년 서포터즈 김나윤이라고 합니다. 아우 똑똑해.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림 중학교 기적의 청소년 사서 정윤서라고 합니다. 아, 똑부러지게 그냥 네. 말도 잘하는 친구들.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직접 자기가 정리해보고 이러면서 더 애정을 갖고 그렇게 스타일 일치는 거죠. 좋은 체험이 기회가 되겠네요. 도서관에서 하는 어린이 사서, 청소년 사서 체험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소개 부탁해요. 아, 저는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고 책 꼽고 이제 추천글 쓰고 반납한 도서나 약간 모르는 도서 찾아주는 일 몇 번 해봤어요. 저는 일단 주로 다 반납한 책을 소화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잘못 꽂혀있는 책들을 분류에 맞춰서 다시 분류하거나 아니면 책 추천서를 쓰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다른 청소년 사서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도서관에서 직접 책도 좀 골라보고 정리도 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유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추천했다고 하는데 혹시 각자 어떤 책을 추천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 저는 이제 마자언니 상담소라는 책을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 이 책이 약간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예, 좋군요. 미래 응대 세나는 마자온 카페를 운영 중이에요. 그렇겠다. 그리고 어느덧 초등학교 5학년. 5학년에 만난 미남인 차선우와 같은 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문구점 아주머니에게 비비탄총을 썼어요. 그 범인을 찾기 위해 마자온이 썼다. 범인은 누구고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드라이라는 책을 추천했는데요. 우리가 물을 마음껏 쓰지만 이게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끔씩 까먹게 되는데 이 물이 우리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선진국인 미국의 중심부인 캘리포니아에서 물이 단수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상상한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어요. 예,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할 책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만 당연히 한정되어 있는 물, 물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은 미국의 중심부인 캘리포니아에 단 2주간 물이 끊겼을 때 사람들이 잔인한 모습으로 변하지만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우정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도서관에서 그 추천 도서 읽고 싶네요, 저도 갑자기. 소감이 어떤지,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좀.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천국이오라는 게 마음에 들었고 여러 가지를 알다 보니까 조금 더 사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 10점 문제법 이런 거 해보니까 책이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알게 되어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도서들과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꼈어요. 예, 계속 이 체험을 통해서 도서관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단 곳곳에 네,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에 저 구로의 책이라는 거는 구로 군민들이 같이 읽을 책을 정해요. 군민들이 스스로 같이 네, 그래서 도서관을 같이 정해서 같이 읽고 토론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 참여할 수 있는 예 네, 군민들도 같이 프로그램들이 많군요. 2층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굉장히 자유롭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이곳 3층은 청소년과 어른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동네 북카페 같은 느낌입니다. 햇살이 비치는 책상에 앉아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책들도 비치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만난 청소년 사서가 추천한 책들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글자가 굉장히 커서요. 읽기 좋으신 우리 어르신. 네, 어르신들 위해서. 예. 저 글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아유, 우리 선생님. 저도 저게 좋습니다. 도서관은 시기별로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관련된 책들을 골라 전시도 하고 지역 유관 단체들과 협력해서 강의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찾은 지금은 노동을 주제로 한 책들을 전시하고 있고 독서 모임이나 노무사의 강의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책은 읽고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이렇게 도서관 전문 사서들이 미리 선별해 놓은 책을 골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곳곳에 작은 도서관들까지 연결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지혜등대라고 상호대차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 구로에 생긴다고 해서 그 소식 듣고 열리기 전부터 되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아이들이랑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작가님을 만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좋아요. 혹시 내가 찾는 책이 우리 도서관에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때가 있을 텐데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전국 어느 곳에 있는 도서관이라도 그 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책을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서관에서는 상호대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 도서관에 없는 책들도 자신 있게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이름을 왜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했을까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분은 삶은 곧 책 읽기다 라고 하시면서 책을 읽기 좋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도서관은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도서관을 찾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잖아요. 아, 이 네. 토론 문화가 다른 데서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네. 저는 그 아이들이 직접 사서 체험해보는 네. 거 있잖아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책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알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더 깊이 있게 그냥 와서 그냥 책만 보고 빌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도서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를 좀 더 안다면 네. 아마 더 도서관을 좋아하고 즐겁게 이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있기 전에는 어린이 도서관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이렇게 깊이 두고 배려하고 이렇게 한 적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네, 사실 도서관들도 계속 있었지만 어린이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어린이들도 이렇게 도서관에 많이 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2003년부터 이제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어린이를 이제 한 사람의 이제 딱 한 사람으로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그들에게도 좋은 도서관을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민간과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이제 좋은 도서관을 저렇게 만든 거죠. 현재까지 15곳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예. 있습니다. 참. 이 도서관이 집 근처에 있어도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예. 3살 버릇 뭐 8까지 간다고 예. 3살 독서 습관 100살까지 간다. 좋죠. 아이들 위한 독서 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선의 답을 좀 드린다면 결국은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읽는 거죠. 예. 그래. 근데 제일 어렵잖아요. 예. 솔선수범하는 거. 예, 그러니까 사실 솔선수범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읽고 또 아이들하고 그냥 아이들은 책 너 읽고 나 읽고 이게 아니고 또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읽은 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뭐 나는 오늘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고 너는 오늘 어떤 책 읽었니? 그러면 또 그 책 읽고 나서 얘기를 듣고 아까 어린이 사서 하는 것처럼 자기가 또 읽은 책에 대해서 자기 부모들에게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그냥 단지 읽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 자기 안에서 계속 살아남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방법으로 책을 읽게 해주는데 계속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너무 강요하지 않는 거. 꼭 이렇게 강요하게 돼요. 네. 책 읽어! 예. 읽어야지 우리 훌륭한 사람이 되지. 누구는 맨날 뭐 읽더라. 읽는데 어? 네. 어 걔는 봐봐. 너 나 지금 바보 될래? 이러고 그렇게 자꾸 나무라게 네.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또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저희 딸이 네. 그래. 엄마도 안 읽잖아. 이제 그럴 나이 됐죠.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아까 잠깐 화면에 있었지만 북스타트라고 아예 태어나자 책을 만지고 자라게 그래서 아이들 그런 북스타트 운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영세부터 책을 이제 그 아무 글자도 없고 그냥 그림만 있고 형태만 있지만 또 엄마가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만져주고 읽어주고 얘기해주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하고 굉장히 친숙하게 예, 그렇게 해주려고 그런 그래요.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냥 솔선수범하면서 자연스럽게 책과 네. 친해지게 만들자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한테 책을 권해줄 때도요. 예. 이게 뭘 권해줘야 될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읽고서는 내가 괜찮아서 해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골라줘야 되죠, 선생님? 사실은 좀 읽어보시긴 하셔야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도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이 있고요. 또 고를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이 많은 곳에 가서 도서관이든 서점에 가서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좀 알아야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무턱대고 막 이걸 읽어라 저걸 읽어라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왜 좋아하는지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시면 왜 이거 말고 다른 걸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게 부모가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책도 좀 보시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무 편식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양한 책을 읽으세요. 만화책도 좋지만 네. 또 긴 글의 동화책도 좀 읽어야 되고 그림책도 읽고 어떤 건 뭐 과학책도 읽어야 되고 왜냐하면 영양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네. 책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담은 책은 없으니까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게 옆에서 좀 지도해 주시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아이들이 이제 책을 잘 선택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엔 우리 아이 책 읽게 만들려면 그냥 부모인 내 자신이 책과 가까워지고 관심을 네. 가져야 되겠네요. 네. 저도 좀 반성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나무라지고 윽박지르지 말고 저부터 좀 책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집 앞 도서관이 제일 좋은 도서관이라니까 우리 집 앞 도서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라 가자. 고맙습니다. 참 책은 평생의 벗이라고도 하죠. 우리 아이들이 책과 친밀해지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자 여기는 딜라이브 지금까지 김효진 씨 그리고 이용훈 도서관 문화비평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